이게 누구 왔지? 오늘은 두부 덮밥 해 먹어볼게요. 뭐하니? 거기서 뭐하고 있어? 지난번에 마켓컬리에서 산 이 현미 곤약밥이랑 같이 먹을게요. 완성! 혼자 이거 강아지들 잘 잤어? 아니 피나 어 보고 싶었어 떴다 좋다 우지리 오늘은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이거는 잠옷이에요. 이렇게 엄청 뽀송뽀송한 원단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세히 보면은 꽈배기 무늬거든요. 이렇게 바지는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잠옷 하나랑 짜잔 모자를 샀습니다. 이거는 누리 엄마 언니가 추천해 준 건데 언니가 산책 갈 때 쓸 모자를 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괜찮아서 저도 베이지로 한번 사봤고 이게 좀 커요. 되게 커서 그래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괜찮아서 사봤는데
이따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닐라 빈이에요. 항상 주로 즐겨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구한 바닐라 빈이고 여기 색소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여기 민트 그린 컬러를 사은품으로 주셨습니다. 이걸로 또 열심히 올해 베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포장이 3종으로 되어 있네요.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 이거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신세계몰에 두 개 세트로 판매하는 게 있어서 세일가로 구매를 했고 이게 3.5번, 3번이 있는데 3번이 저같이 염색모에 어울리는 거라고 해서 원래 쓰고 있던 3번을 그대로 주문했고 끝이 되게 섬세하게 잘 돼 있어서 이거는 한올한올 그리기 좋은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컬러는? 어! 약간 요 정도 색입니다. 이만큼이나 불어줬어요. 이거는 아이허브에서 온 화장품이에요. 레티놀 제품이고 레티놀 1%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름 개선이랑 모공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주문을 해봤고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비타민C 세럼입니다. 아이허브 사이트 내에서 후기도 되게 많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짜잔! 요거는 반느통이라고 하는 건데 깜빠뉴 만들 때 여기 반죽 넣어서 발효시켜서 이런 줄무늬를 만드는 통이에요. 이게 나무로 된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관리하기 좋을 것 같아서 플라스틱으로 구매를 했고 이걸로 다시 한 번 더 깜빠뉴를 만들 계획입니다. 머핀이도 택배 언박싱이 궁금했어? 머핀이 끝! 택배 언박싱 끝!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겠지? 아프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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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어디 갔어? 버터 산책하러 갔지? 엄마? 근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뭘 마시나요? 아니야. 왜 웃냐?
오이를 빼먹는 정말요. 순장이네. 버터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응? 이건 누구야? 저는 누구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누리! 코트는 아위, 티츠는 제 사촌동생 가게에서 샀고, 가방은 로서울. 부산은 막장이지. 응.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삐니 왜? 삐나 왜?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응, 삐나. 오늘은 시금치랑 가지 넣은 파스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완성.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다. 근데 왜 파스타 젓가락으로 먹어? 파스타? 응. 젓가락. 그 흐트러지면 싫어. 포크로 먹으면 뭔가 난 개그스럽게 먹게 되는 것 같아. 깔끔하게. 왔다. 왔다. 우빈이? 우빈아? 우빈이? 뭐 하고 있어? 할머니? 왔다. 할머니 부르고 갈까, 할머니? 우빈아, 거기서 뭐 하니? 우빈이도 앉아야지. 앉았어 둘 다. 오케이. 기다려. 오빈이 기다려. 나도 기다려. 아이고 착해. 버터 먹어. 버터 먹어. 56주년. 먹어. 버터.